글쎄 어렸을 때도 같이 안 살았죠. 안 살고 이제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그래 지 엄마도 애가 그냥 저한테 안 안긴다고 얄밉고 밉다고. 쌍둥이를 7개월 만에 조산한 박희는 아이를 곧바로 위탁모에게 맡겼답니다. 그리고 1년 뒤 형 민기를 먼저 데려오고 6개월 뒤 민우를 데려왔는데 그 바람에 아이가 낯가림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둘째 민우를 눈에 띄게 차별했다는 박씨. 시어머니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아이의 몸엔 수상한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그 내가 솔직히 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를 내가 많이 봐줬어요. 걔 불쌍해서. 네. 내가 봐줄 때는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아 밥에 김장 좀 배추 좀 김치 먹으라고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멍이 들었더라고. 네. 여기가 그냥 사파란 거예요 여기가. 네. 그렇게 만지고 아야 하더라고. 아이 엄마가 의심스러웠다는데요. 죽기 얼마 전 입원한 병원에서도 민우는 주변에 걱정거리였답니다. 같은 병실에도 환자 보호자더라고. 또 환자들이 애 엄마 병원에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계시라고 그래서 아픈 애를 얼마나 때리고 구박을 하는지 애가 불쌍해 죽겠다고. 위탁모 보고도 다시 데려가서 걔 길러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데려가서 길러주라고. 사망 전 뇌수술을 받을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민우. 엄마 박씨는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를 치료한 의료진은 엄마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는데요. 걔는 지금 여러 시기에 걸쳐 생긴 상처도 있었고 부모가 다친 후에 한참이나 데려온 것도 있었고 부모의 태도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랑 다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건데 이번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분들한테 여쭤봤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애 넘어질 때도 넘어지는 그냥 보고서 그냥 무심하게 가시고 이런 거는 사실 정상 반응이 아니시거든요. 아동보호기관에 거듭된 방문 요청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는 박 씨. 그녀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답니다.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 어머님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가정 방문을 갔고 그런데도 집에서 그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면담을 거부하셨던 내용이시잖아요. 몇 차례 거부 끝에 박 씨가 아동보호기관에 방문을 허락했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가 살던 집이 아니라 시댁이었답니다. 친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나한테 와서 조사를 받겠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오빠가 애를 때려서 신고했대요. 옆에서 누가 신고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지가 친구가 된 걸 오빠한테 미는 거야. 아내 박 씨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민우를 학대한 증언들은 가족과 이웃, 병원 의료진, 아동보호기관에서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까지도 아내 박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수차례 지적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왜 처음부터 아내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애시당초 수사를 할 때 남편만을 타겟으로 했다는 부분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 내에서 피해자 아이가 있고 부모밖에 성인이 둘밖에 없었다면 이 부인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수사, 또 다른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